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바오쌤이 시골집 가꾸기에 영산홍 철쭉, 자산홍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확실히 꽃이 피니까 완전 환상적인 시골집으로 변했습니다. 와,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바베큐 파티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고기도 구워먹고 그러는 건데요. 이 꽃들 보면서 이렇게 가꾸는 꽃들이 다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예뻐요. 이제 신랑이 직접 이렇게 가꾸어 놓은 거지만 모든 분들이 시골집에 오면은 너무 예쁘다고 그럽니다. 이 꽃들도 참 예쁘게 해놓고요. 오늘 사진은 뭐를 보여드리려고 했느냐 하면은 더덕이 줄타고서는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이제 텃밭인데요. 제가 태비 거름도 이제 오이모종 심으려고 5월 들다면 오이모종 심으려고 가지모종 심으려고 토마토모종 심으려고 요 자리가 텃밭 농사 가지하고 오이하고 토마토 심는 자리고요. 이쪽에 더덕인데요. 이게 줄타고 더덕이 이렇게나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졌거든요. 더덕 줄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줄을 타고 더덕이 쑥쑥쑥쑥 올라간답니다. 더덕이 이렇게 줄타고요. 줄을 여기 다 타고 그 더덕이 제가 왜 이렇게 더덕을 키우느냐 하면은 더덕 꽃이 예뻐요. 보기보다 훨씬 더 예쁘고 이쪽에 흰 민들레가 천지네. 튤립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꽃들이 환상적입니다. 내가 비닐하우스에서 다 모종 키우는 우리 비닐하우스도 보이고요. 예쁜 소나무도 보이고요. 튤립이랑 예쁘죠? 그리고 이제 백합서부터 목단서부터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엔 글라디올러스 다 심어 놓은 자리인데요. 싹이 이제 나기 시작했고요. 이쪽에 보면은 목단인데요. 뭐 이렇게 꿀벌들이 목단 안에 꽃 속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게 모란꽃이라고 그래는 목단이랍니다. 목단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함박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이제 색상이 하얀색이었다가 다시 또 분홍색으로 변하고 그래요. 요즘은 변종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요런 몽어리가요. 햇빛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활짝 핀답니다. 요것도 몇 시간 전에는 피지 않았다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활짝 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많은 나무들이 예쁘고 예쁘고 예쁩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꽃 구경은 집에서 하면서 호강을 합니다. 튤립꽃도 활짝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의 영상 끝! 예쁘죠? 직접 키우는 튤립이랍니다. 파우세미 농원에 한 몇백 개를 심어 놨어요. 한 500개 정도 심어 놨어요. 튤립을.